그래서 이제 그럼 조선에서는 어떤 과정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물질이 확산이 됐나라고 봤을 때 아까 첫 장에서 봤듯이 가장 처음 이 질병이 발생한 곳은 이제 평양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평안도 일대에서 이 질병이 처음 확인이 됐고요. 이게 불과 이제 7월 말에 이 질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질병에 관한 이제 장계가 도착한 것이 8월 중순이었어요. 8월 13일 한양에 도착했을 때가 8월 13일이었는데 불과 한 20여 일 만에 이 장계 속도를 따라잡은 거죠. 장계가 한양에 도달하는 기간 동안 해주와 한양, 경기도 일대 이제 이 궤질이 퍼지게 된 겁니다. 와, 엄청 빠르네요. 네, 이제 그 평안감사 입장에서는 조심하라고 장계를 보냈는데 이제 평양도에 병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장계를 보냈는데 이미 그 장계가 왔을 때는 한양에도 이 병이 퍼져 있었던 거죠. 엄청 전파 속도가 빠른 것 같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 8월 말쯤에는 이제 경기도 일대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이 궤질이 퍼져 있는 상태고 이 9월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 지역으로 이 질병이 이제 확산이 된 거죠. 모두 그각 지방에서 올라온 장계 같은 데서는 다 비슷한 증상들로 보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전 뭐다알수 없는 질병이고 거의 구토하고 네. 뭐 설사 증세가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숨을 잃은 사람이 이제 부지기수다 라는 이제 보고가 올라오죠. 그래서 이 질병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중국에서 넘어왔느냐라고 봤을 때 마침 이제 1821년 3월에 정조의 정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효의양후가 사망을 했는데 3월 달에 이 부고를 알리러 이제 청나라로 고부사가 떠납니다. 이그 고부사 일원 중에 아까 그 남만 사람들이 남만에서 백년유구와 독약을 뿌렸다고 한그 보고한 홍원모도 들어가 있었고요. 이 고부사 일행이 3월에 이제 출발해 가지고 딱 7월 말경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된 겁니다. 7월 말경에. 7월 말경에 예. 근데 이제 7월 말에 평안도에서 이 질병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이 사행단들이 그 왔다가 하면서 이 질병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고 이제 추측을 할수 있죠. 주로 한양에서 그 북경까지 가는 주요 경로가 이제 평양, 의주 이쪽 방면이니까 아마 평양이 그죠. 그중 거의 이 지역 서북 지역에서 제일 큰 지역이고 하니까 여기에서 아마 오랫동안 머물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접촉하면서 이게 옮긴 게 아닌가 싶네요. 이 1821년에 이 강원도랑 이 함경도 지역까지 이제 퍼졌는지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이듬해에 1822년에 다시 한번 유행이 돼요. 이 궤질이. 이 1822년 같은 경우에는, 4월 말부터 병이 다시 유행하는데, 4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약 5개월간 병이 유행을 하고, 이때는 함경도, 강원도도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고,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이제 이 궤질이 넘어와가지고, 제주도에서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에는 전초전이었고, 22년에는 본격적으로 발병 시기까지 좀더 앞당겨져가지고, 한여름 4월 말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질병이 확산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근데 궤질의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른 걸 보면은 나름 조선 당시 조선의 그런 인구 유동량이라든지 도시 발전 과정이 그래도 상당히 높았다는 걸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연구자 기존 연구에서도 이 병이 확산된 원인 중 하나로 특히 이제 도시의 발전을 꼽기도 해요. 도시가 이제 인구를 수용할 단계, 인구 수용 능력을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인구 수용 능력이 지금 도시가 딸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뭐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그중 하나가 이 전염병이라는 것도 그리고 이제 그래서 19세기 정도 되면 이제 그 장씨가 많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교류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분포되는 그 경로가 주로 이제 전남, 뭐 충청, 그다음에 경기 이런 지역들이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장씨가 많이 발달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많이 옮겨 다녔던 것 같아서 정말 그 하치님 말씀대로 조선시대 이제 후반기 정도 되면 그만큼 그 인접 지역 간의 어떤 사람 간의 교류나 물자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를 이 역병을 통해서도 좀볼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행에는 단순히 사신들 뭐 정사 부사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린 사람들 엄청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는 그렇게 많은 거고. 상인들도 있고 어떤 요식이 다룬 드라마 중에 그 상도란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런 걸 봐도 을주 평양 뭐 개성 한성 그런 데 사람들이 엄청 유동적인 면도 많고 상인들의 활동도 매우 활발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전염병이 쉽게 볼수 있는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을 맞습니다. 들으니까 생각나겠는데, 그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생각하면 되게 폐쇄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막그 외부로도 나가지 않고 바다도 막아놓고 해가지고 그걸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걸 통해 봤었을 때 조선이 그만큼 후기 정도 되면 되게 국제적인 교류도 지금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국제 교류도 굉장히 많았고 유동적인 사회였다라고 또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이 퍼지는 경로를 보니까. 그리고 뭐, 제 전공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 가경시기쯤 되면은 청의 만주 정책도 많이 좀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 건륙년간까지는 청에서 그 중국에 있는 한인들이 만주로 들어오는 걸 차단했거든요. 이걸 공금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가경연간쯤 되면은 이 공금정책이 조금씩 이완이 되면서 이 지금의 북경 쪽이나 산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만주 쪽으로 많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 심양 쪽도 사람이 엄청 많아지고, 그 심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타행로랑 겹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인 환경도 어떻게 보면 콜레라가 조선으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런 퍼지게 된 것도 국제적 요인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론으로도 이미 좀 옛날부터 나와 있긴 했어요. 이제 제국주의 확대가 이제 불러온 전염병이 유행해가지고 이제 언급이 됐었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럼 이 당시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구가 피해를 입었냐라고 봤을 때, 뭐 정확한 인구 통계에는 뭐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뭐 실록이라던가 당시를 살았던 이제 뭐 정약용이 남긴 기록들을 봤을 때, 이 기록들만 봤을 때에도 당시 이제 피해는 어마무시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민심서 같은 경우에는 1821년에 평안도와 이제 한양 일대에서
현장은 인명 사망자를 언급을 했는데, 정혜경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이제 평양에서만 수만 명이 사망을 했고, 한양 같은 경우에서는 13만여 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제 국민심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었고, 순조실록을 보더라도 당시에 김희교가, 평양감사 김희교가 올린 장계에서 당시 이제 10일 동안 1천여 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한양에서도 이 병이 유행을 해가지고 당시 이제 재상 가운데서도 10여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했고, 당시 이제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이제 뭐 과장된 숫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과장된 숫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지방에서 이런 보고를 올릴 때 지방관 입장에서는 사망자 수를 많이 보고하는 것보다는 뭐 적게 보고하는 것이 뭐 본인한테도 나을 거고, 이것만 봤을 때는 이 수십만 명이라는 인구 숫자 자체가 이 수십이라는 글자 안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도 인구가 이제 1200에서 1600 왔다 갔다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이 수십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당시에 인구의 상당수가 이 괴질에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질이 도대체 유행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1821년에는 좀 여름 끝물에 이 괴질이 유입이 됐어요. 그런데 1822년에 다시 유행할 때는 4월 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음력 날짜니까 이제 거의 6월 말, 7월 초쯤 되죠. 이제 양력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데 이제 저희 6월, 7월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뭐가 옵니까? 장마가 오죠. 그렇죠. 네. 물이 보이면서 이제 썩죠, 거기서. 그렇죠, 그렇죠. 이 장마가 오다 보니까 이 1822년에 이 제주도까지 아주 그 전국적으로 더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당시에 이제 콜레라균이 번식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적합한 기후 환경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뭐 이제 김신혜 선생이 이제 나름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설명했는데, 당시에 이제 채소와 과일을 날것으로 섭취하는 식습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점은 이 채소와 과일을 날것으로 먹을 때 우리가 그냥 따가지고 먹진 않잖아요. 지금도 본능적으로 일단 물에 한번 씻어 먹는데, 하필이면 이것을 씻는 물들이 이미 당시 오염된 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채소와 과일을 날것으로 섭취하는 식습관이 병을 확산하는 이유가 그 배경이 되었고, 또 하나는 하수시설의 미비. 근데 이거는 비단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뭐 유럽에서도 비슷한 문제는 일어났고, 뭐 지금 뭐 우리가 소위 조선을 이제 까내리기 딱 좋은 근거 자료가 뭐 거리에 오물이 넘쳐났다라는 건데, 물론 이 당시 유럽에서 이제 비슷한 이유로 이 콜레라가 확산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하수시설의 미비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식수로 많이 활용했던 게 마을 단위로 이제 우물이 있잖아요. 네. 이 우물을 이제 지하수를 이제 캐내가지고 이제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것을 떠가지고 이제 먹는 건데, 당시에 뭐 하수시설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집안에서 발생한 각종 우물들을 그냥 뭐 집 밖에다 버리고 그냥 집 밖에 마을 인근에다 이제 버리게 되는데, 이것들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이 우물들이 결국 지하수 우물에 이제 수온이 되는 지하수까지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이 쓴 글 보면 당시 우물에서 쌈 맛이 나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똥이랑 우물 섞여가지고 뭐 이제 쌈 맛이 난다라고,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식수원 오염도 가장 큰 문제였고, 또 하나는 아까 하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구 과밀 현상.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도시에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오수라든가
오염물질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용 범위를 넘어간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질병이 퍼지니까 가뜩이나 인구가 조밀조밀하게 모여있는 상황에서 이 질병이 더 빠르게 확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여기 좀 뒤에 언급을 하겠지만 또 유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병을 피하기 위해서 피난을 또 많이 떠난다 이거예요. 그런 피난 가면서 또 인구 이동이다 보니까 얼마 그것 때문에 또 전파가 된다라는 것도 있죠. 그 하수시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잠깐 스페인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유럽에서도 이게 제대로 이게 보급이 된 게 이제 19세기 중반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은 되게 뭐 런던이나 파리라든가 그 다음에 베를린 이런 도시들은 되게 오래된 도시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 도시계획이 안 되면서 하수도를 구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조선만 더러웠던 게 아니라 이 유럽에 그렇죠. 있는 되게 유명한 그 도시들도 조차도 굉장히 오물이 많고 더러워가지고 그 하이힐 여자들을 신는 하이힐이 그 개발된 이유도 그 귀족들이 그 오물을 피해 다니기 위해서 굽을 높게 만든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수도가 제가 알기로는 그 도시에서 그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쭉 깔린 게 뉴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조선 1800년대까지도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어떤 그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국가들조차도 하수시설이 구비가 안 돼서 콜레라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고 이게 잡힌 게 이제 한 19세기 후반 정도 가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00년대 초 그다음에 1800년대 뭐 후반 이때쯤에 이제 하수도가 처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콜레라가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적었는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 이 콜레라는 진짜 거의 매해 장마, 특히 장마 때 이제 기점 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